야제 1위? 그런 것 같아요. 큰 길은 아니에요. 뭐야?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40m와 좌회전입니다. 이 길로 왔어야 되는 거. 이어서 북적지가 있습니다. 여긴가부터? 어디? 여기. 좌회전. 여기잖아. 아, 여기구나. 사람들은 보는데 입질 받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 고추지하고 네. 막대지하고 그리고 지금 입질이 얘기 들었을 때 많이 없기 때문에 접으려고 해놨거든요. 그래서 0.8, 0.5 네. 신성이 좀 좋은 걸로 신성 좋은 애는 전자치 여기 좀 더 낫죠. 왜냐면 이게 불이 들어오니까 지렁이는 그냥 입깨기로 해서 예, 예. 통으로 반을 감춰서 끼시면 되고요. 아. 얘는 물 담아놓으면 녹아요. 예, 예. 녹은 다음에 한 마디씩 잘라서 예. 지세로 쓰시거나 새우만 하시거나 근데 지금은 반을 감추는 게 중요해요. 먼저 저 끝에 저 끝으로 간다고? 원통이 간격으로 쭉 있어요. 가운데에서 원통 거집이 있고요. 그 다음 지금 티 있는 거 왼쪽에 바닥에 보시면 살짝 하얀 토끼리토랑이 보이실 거예요. 네, 찌 왼쪽으로. 거기는, 예, 그거는 이제 돌멩이요.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친구들 지나가거든요. 그래서 고기들이 회강했거든요. 솔직히. 아, 저 이번 주도 폭파되면 어떻게 하나.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었는데 아주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5시에 랍스타 방류하신다고 하시는데 시간을 못 맞췄어. 내가 오늘 낮 2시 퇴근해가지고 새벽 출근하면 퇴근해서 꼭 한숨 자는 녀석이라. 지금 대상어종이 뭐예요? 내가 대상어종이 어딨어? 꽝조사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어종이 내 감성돔도 있던데. 자, 방귀벌 9시죠? 방귀벌이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한 마리 횟거린 잡아가야 되는데 이거. 어? 왔어! 와우 크다! 야 씨, 뭐지? 돔이다 돔. 저 말고 앞에 사장님. 이거 도다리인가요? 네. 크다. 뭐 잡으셨어요? 도다리가 우럭이요. 도다리가 우럭이요? 랍스타요? 오! 우와! 랍스터 엄청 커! 어? 랍스터 엄청 커! 한 마리? 두 마리 났겠죠? 저 사이도 또 잡으신 거지? 지렁이 쓰신 거 뭐죠? 지렁 같은 지렁이야. 뭐지? 오, 크다! 자주 오세요, 여기? 예? 자주 오세요? 네, 좀 자주 오세요. 아, 일주일에 한두 번? 일주일에 한두 번? 네. 엄청 자주 오시는구나. 물살이 그 세서. 네. 이게 밑에가 달리잖아요. 네. 바닥이 안 가니까 수심부터 좀 깊게 되어야 돼요. 아, 그래요? 여기 있는 물살을 세서 찔 거래. 대성도 바닥이 완전히 바람싸고, 바닥이 바람치는. 오, 와, 저 사장님 계속 잡으셔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와, 도다리 굉장히 많이 나오네. 도다리도 작은 도다리가 아니라서. 그니까, 다 큰 건데? 광도다리라서. 여기 다 있는 거. 바꿔야 되지. 에이, 뭔데? 드랙 풀린 소리 계속. 뭐예요? 요렇게. 아 진짜 사이즈가 너무 좋다. 저 사람은 조같이 그러왔어. 서방 응원해러 온 게 아니고 왜 안 나올까? 열심히 하는데. 사장님 많이 잡으셨어요? 아 저희 두 마리 두 마리 잡으셨어요?
어, 뭐 우럭이요? 우럭이랑 도다리. 아, 우럭이랑 도다리. 몇 시에 오셨어요? 저희 이제 한 시간. 한 시간? 고기가 없다고 하기에는 예, 양 맞은편에서 예, 옆에서 사장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. 그래야 되나 봐. 가자. 수심 어떻게 하셨어요? 어, 그냥 제가 막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. 오, 낙타 두 마리 잡으셨어요? 세 마리 잡았어요. 세 마리? 아. 여기 한 번 더 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사장님 이렇게 잡아가시면 사장님 재밌으시겠는데요? 근데 저희 쪽에 자주 이래요. 저희 분들은. 오, 감사합니다. 박류빨도 피해가는 시끄러워, 자식들아. 니들이 와도 별 수 없어, 엄마. 처음은 원래 투자하는 거야. 어? 두 마리 넣어줬어? 자기야, 절을 하고 왔어야지, 그러면. 바닥으로 끌고 다녀야 되는 거야? 넣어주시는 거예요? 네? 그럼. 어? 오! 야. 예. 아, 굳이 낚시를 안 해도 되겠구나. 아, 이건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쳐야 돼요? 아, 네. 아, 그렇게요? 네, 감사합니다.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다 좋은데 고기도 많이 넣어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물리는 걸까? 어? 잡으셨어. 자기도 좀 잡아봐. 야, 이거 지금 바닥을 살짝 끌듯이 하고 오고 있는데 고기가 사람 봐가면서 우는 것 같아. 와, 너무 부럽다. 아, 복수전 오고 싶다. 아, 밖에보다는 따뜻하고 바람이나 너울 없고 뭐 그런 하드한 그런 게 그 선상 낚시라고 하면은 실내에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맛도 있는 거고. 근데 찌 눈맛이든 손맛을 봤으면 더 좋겠지만 오늘의 꽝이 저에겐 더 좋은 전화위복이 되지. 왜냐면 복수전화 올 수 있으니까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배 뜨는데 기다리는 동안 게임하시면 된다고. 오, 아, 시설이 너무 잘 됐어요. 낚시터 하면은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잖아요. 네.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연인들 올 수 있고 그리고 낚시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와서 별도의 공간에서 카페처럼 즐길 수 있고. 네. 그거를 이제 보통 잡아서 했던 게 있어. 낚시 갔는데 꽝 치면 기분 나쁘잖아요. 아~ 그래서 꽝 없는 낚시터라는 약간 개념으로 네. 저희 옛날 어렸을 때 하던 뽑기 아~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재미도 느끼면서 저, 이거 재미삼아요? 네네네. 이렇게 해서 어, 이게 여는 네, 거 아닌가요? 여기 벌리면 돼요. 5등! 그러면 음료수 되네. 음료수! 카페에 아직 가입 안 하셨죠? 예. 카페에 가입하시면 예. 제가 딱 공지를 두 번을 해요. 상내 어종 그리고 추가 방류 어종 이렇게 다 이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는 무조건 필수네요. 네, 이래서 월화수 금토일 차량 예. 이 그 차량 항상 방향성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안내할 텐데 여긴 농길이니까 아~ 가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이 터널을 쓸 필요가 없어요. 이 터널 세 개가 네. 다 만나는 길이에요. 아~ 끝에서 끝에 터널 아~ 교차로에 있는 제일 큰 터널 그리고 요 끝에 있는 터널 요것만 이용하시면은 길이 이렇게 위험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. 더 가라고 계속 쭉 가라고. 첫 번째 거를 가지 말아라. 첫 번째 두 번째 가지 말고 그냥 끝에서 끝까지 가라.